MDP를 레이싱에 적용한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념을 이해하자는 차원입니다. 세 가지 액션이 가능하죠. 쿨, 웜, 그리고 뭐 오버히티드. 세 가지 상태가 가능하죠. 쿨한 상태, 웜한 상태, 오버히티드 된 상태가 있고, 액션은 두 가지 액션이 가능합니다. 슬로우 하거나, 그러니까 엑셀레이드에 스팟을 떼거나, 패스트, 엑셀레이드에 힘을 주거나, 가속하거나, 그 두 가지 액션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쿨한 상태에서 엑셀레이드에서 발을 떼면은 다시 더 쿨해질 확률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? 1% 플러스 1이고, 그리고 그 확률은 1입니다. 100%란 말이죠. 그죠? 그리고 웜한 상태에서 엑셀레이드에서 발을 떼게 되면은 슬로우, 느린 동작, 그러니까 차가 느려지면서 뭐예요? 엔진 상태가 쿨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0.5%. 그렇지 않고 발을 떼더라도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0.5%란다. 0.5, 50%죠. 예, 그렇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 그림을 그렸었죠. 비슷한 그림 우리가 예전에 많이 그렸었죠. 그죠? 이걸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면 위와 같은 그래프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. 그죠?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했었고. 그리고 숫자가 이제 플러스 1, 플러스 1, 뭐 플러스 2 되어있는데 이거는 그냥 점수입니다. 그냥 보상이죠. 리워드. 리월드 이렇게 받을 수 있다. 만약에 오버히트 되면은 마이너스 10을 리월드를 받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건 뭔가요? 여기서 쿨한 상태에서 가속을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웜하게 되면은 그때는 플러스이고 그대로 쿨한 상태면 또 플러스이고 이렇게 뭐 이미 별 값 의미는 없습니다. 임의로 값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표현했을 뿐입니다. 이건 좀 의미가 있네요. 마이너스 10. 오버히트 되면은 망하니까 그죠? 근데 우리가 용어를 조금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.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이전에 다 했습니다. 했습니다만은 Q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자는 거죠. Q 스테이트라는 거. 일단 S가 스테이트라는 건 알고 A가 액션이라는 것도 알고 S, A, S 프라임 이 세 가지를 이제 트랜지션이라고 얘기를 하죠. T of S, A, S 프라임 이 세 가지는 같은 말이죠. P of S 프라임 given S and A 그죠? S와 A가 주어졌을 때 S'이 될 확률 이게 트랜지션 펑션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도 기억을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Q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어떤 한 상태에서 가능한 액션의 조합이죠. 가능한 액션과 어떤 내가 액션을 취했을 때 받게 될 보상의 조합 그게 Q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SA라고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지금 이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. 이 상태가 있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죠? 이쪽으로 갔을 경우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 여기 갈 수 있죠. 동서남북을 다 갈 수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. 그러면은 여기로 갔을 경우에 내가 보상 1을 받고 여기로 가면 2를 받고 여기로 가면 마이너스 1을 받고 여기로 가면은 뭐 마이너스 3을 받는다. 그러면은 이 스테이트 그죠? 이 스테이트의 Q 값은 1, 2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3이 여기 대각선을 표시해서 X자로 표현해서 여기다 1을 적고 여기다 2를 적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적고 마이너스 3을 적었죠. 기억나시죠? 그죠? X자 표시해가지고 그것이 이 스테이트의 Q값이 됩니다. 자, 이것이 실제 어떻게 쓰이는지는 다음 예시에서 다음 에피소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